수납 잘하는 그런 것도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자격증 받으신 전문가들이 다 기획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우선 깜짝 놀라실 환경 거예요. 기능도 물론이지만 그냥 서랍으로 이렇게 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들이 만든 만큼 우리가 수납하면서 왜 생각했던 장단점 있죠? 그걸 다 커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닫아놓은 채도 깔끔하지만 요 안으로 보시면 멎들었다 볼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아기 키우시는 집들 요즘 뭐 생필품부터 해서 성분이 뭐지? 뭔가 찜찜한데? 막 그러시잖아요.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항균 기능이 자연에서 왔어요. 국내 바다의 조개껍질. 와. 그게 아크쉘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크쉘로 항균 기능을 받아온 거라서 더 믿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고, BPL뿌리 우리 아이들 젖병이나 아이들 식기로 해서 요거 들어가면 되게 비싸거든요. 네. 환경호르몬 불검출이라는 그 소재, 고가의 소재 다 넣어드렸고, 워낙에 튼튼하고 견고하게 넣어드렸습니다. 내하중 테스트까지 완료받아서 그쵸. 오랫동안 쓰세요. 이렇게 아예 뭐긴 서랍장처럼 여섯 단으로 쌓으셔도 좋고, 옆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그레이로 또 이렇게 물건도 넣어놓고 다 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3단, 3단 나누어셔도 좋고, 한단뭐 따로 쓰고, 다섯 단만 또 따로 쓰셔도 되고, 이거 너무 자유자재로 너무 좋은데, 지금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안에 반팔 티셔츠만 해도 50장이 들어가는 양이에요. 네. 37리터가 이거 하나에 들어가요. 그 네. 저희가 되게 촘촘하게 접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수납력이 굉장히 좋고요. 오픈도 되고요. 네. 위에 뚜껑도 열리고요. 수납이 너무 좋고요. 많이 들어가고 아시다시피 아까 네. 30kg 내하중 테스트까지 완료 받았기 때문에 그쵸. 무거운 뭐 또 통조림이라는 거 정리 빼줘볼까요? 안 되는 것도 다 괜찮고 애들 아이방에 진짜 아이들 장난감이면 막 얼마나 뭐 많아요. 그쵸. 예, 항균 많이 들어가, 많이 테스트 들어가. 예. 자연유래 성분 조개껍질의 항균 테스트 완료 받았죠? 저처럼 아기 키우시는 분들 기저귀 아무 데나 못 넣습니다. 보통 안전하게. 수납장은요 이런 거 항균 안 들어갔고요. 네. 조금 염려되는 성분으로 들어간 것도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타월도 50장이나 네.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수납력이 그쵸, 좋고 그쵸. 깔끔한 디자인 안에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윗뚜껑도 열린답니다. 얼마나 실용적인지 몰라요. 주부로서 아내로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윗뚜껑도 열리니까 아랫이 다 그냥 단독 수납함으로 쓰기도 좋고, 굳이 옆에 안 꺼내고. 손잡이 있어서 저희가 좀 쌓는 거 저쪽 옆에서 좀 이렇게. 보여드릴까 봐요. 다 물건도 보이고, 이동도 네. 편하고, 완제품으로 받아보시고. 깨끗한 북유럽 스타일에 실제로 깨끗해요. 그것도 자연유래 국내 바다의 조개껍질 성분으로 항균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그냥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런 게 싫증 안 나고 오래 잘 쓰거든요. 그리고 그럼요. 엄청 튼튼해요. 30kg 하중 테스트까지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반영구적으로 내내 쓰실 거예요. 그럼요. 네. 편리하게 이동도 편하죠. 가볍죠. 요렇게 이제 여러분 장소에 구애 없이 좁은 공간도 그쵸.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게 그렇게 이렇게 맞추면 서랍장 되는 거예요. 수입 네. 완제품으로 받아보시니까 탁탁탁 쌓아도 좋겠고, 네. 높이를 올려도 좋겠고, 내려와도 좋겠고, 그쵸? 홈이 다 견고하게 들어가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쌓아오시고, 어. 또는 한 단만 아이방에 또 하나는 날라서 보관하셔도 되고, 이동도 뭐 편하고요. 주방에 2단, 안방에 2단, 아이방에 2단, 그렇게 놓으셔도 되고, 고객님 마음껏하게 이거 맞춰서 놓으면 그냥 이렇게 서랍장처럼 쓰실 수 있는 너무 기능까지. 간편해요. 그리고 하나의 수납함처럼. 그리고 안에도 확인되니까 너무 편하게 전문가들이 만들어서요. 정말 우리들이 그동안 수납함이나 서랍장에서 생각했던 단점이 완전 해소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반항 수납장, 오늘 최초로 홈쇼핑 런칭이니까요. 집안 깨끗하게 건강과 위생까지 네. 생각하신다면 오늘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